빨리빨리 좀 움직여. 그렇게 보채지 마. 이래봬도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게 부지런한 거면 달팽이도. 자자자, 다 옮겼어. 거참 성격 한번 급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치우고 싶을 뿐이야. 그리 자신만만하다면 도시과학에 대한 정보 습득은 좀 진행했어? 몰라. 기존 물리법칙이 있다 해도 특이점이 전부 말아먹었는데 무슨 소용이겠어. 애초에 우리 사서들도 생명체라 정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확실히 특이점은 도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큰 변수지. 그런데 사서의 정의가 어렵다는 건? 그 부분은 나도 솔직히 궁금해서. 사서를 뭐라 생각해? 인간은 아니지만 인간과 같은 존재? 모든 사서는 도서관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 지정사서와 보조사서는 로보토미에서 일하던 세피라와 직원이라는 원본이 있는 존재지. 그러고 보니 비슷한 말을 들었어. 예전 로보토미사의 직원들이 다시 육체를 부여받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엔젤라는 분명 약속을 지켰지. 하지만 세피라와 직원만 부활한 게 아니야. 환상체도 함께 부활했지. 로보토미의 시설 대부분이 무너지고 빛과 전투로 에너지를 소모해버려서 물리적인 육체를 유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사서들은 육체를 복원했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래서 사서들은 환상체를 짊어지고 손님과 싸우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였구만. 그래도 환상체라는 존재한테 힘을 빌린다는 느낌이었지 먹힌다는 느낌은 아니었어. 문득 어떤 선을 넘을 것 같을 때가 있긴 했지만. 그 선을 넘으면 뒤틀림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되는 거야. 엔젤라가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는 거고. 뭔가 무대 위에서 춤추는 꼴 같군. 그 말대로야. 이번에는 우리가 무대 위에 있는 것 같아. 엔젤라 나름의 복수일까? 그럴지도. 근데 나는 대체 왜 휘말려야 하지? 손님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나와 보조사서들이 끔찍하게 죽는다 해도 도서관이 폐관을 하면 다시 형태를 갖추고 잠에서 깨어나. 하지만 손님을 응대할 때는 언제나 고통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왜 그런지 알아? 잊어버리기 때문이지. 맞아. 사서들은 손님을 응대하는 시점에서 죽어도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게 돼. 손님과 같은 처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상대해야만 하는 거야. 매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을 각오한 채 손님들을 마주하는 거지. 어때? 도서관의 초대가 이래도 치사하다고 생각해? 뭐 충분히 공평하지. 그래도 우리는 다시 되살아나기라도 하잖아. 결과적으로 죽는 순간에 모른다는 건 둘째치더라도. 그러니 마냥 치사하지 않다고 할 순 없겠는걸. 폐관 후에 우리는 고통을 잊는다지만 아픔을 느꼈단 사실은 존재하잖아. 이 무대 위에서 노란하게 하는 엔젤라가 원망스럽진 않은 거야? 더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면 진작에 했겠지. 엔젤라는 나름의 배려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 예전 로보토미에서 직원은 말 그대로 소모품이었어. 다른 기업들과 같이. 하지만 적어도 여기서 사서는 버려지지 않아. 누구도 버려지지 않지. 버려지지는 않는다라. 뭐 어떻게든 좋게 보려고 하는 게 티페리트의 장점이네. 이게 다 관록이지. 난 가끔 도서관에서 눈을 감았다가 깨어날 때 다시는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해. 아니, 이곳에서 뿐만이 아니었지. 밖에서도 늘 그려왔어. 잠에서 깨지 않았더라면 싶었지. 어째서? 삐걱거리는 몸을 일으켜 아무 기대 없는 하루를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기대가 없다고? 맞아. 무언가에 대한 기대 따위는 진작에 버렸지. 나 자신이나 이 돌아가는 세상은 결국 몰락할 거야. 너희가 말하던 그 마음의 병을 심하게 앓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난 우리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 뭐, 믿는 건 자유니까. 그럼 무대 위에서 춤출 준비를 하러 가볼까?
이럴 줄 알았어. 청소부들의 말은 통역사가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다니까. 기다려. 저들이 말하는 게 언어의 형식을 갖췄다면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 뭐? 저 정도 문장만으로 언어 단위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나니까 가능한 거야. 이곳의 밤은 더 이상 우리만의 시간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압니다. 밤중에 가족이 제대로 식사할 수 있는 곳이 점차 적어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최근 엘사 둥지에서 식사를 하는 가족은 안개 때문에 제대로 앞을 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길을 잃고 나오지 못하는 가족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째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까? 어머니께서 아시면 분명 검지와 큰 다툼을 각오할 겁니다. 아직은 가족의 피를 감수할 만큼 상황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검지가 정말 등을 돌렸고 어머니가 그 사실을 늦게 아신다면 많은 가족은 굶주리다 천천히 죽을 겁니다. 먹을 게 적어지면 어머니도 가족을 들리기 힘드십니다. 우리 모두 저마다의 집과 가족, 그리고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더 신중하자는 겁니다. 버러지 같은 사육제가 일주일 전에 우리 형제의 집에 쳐들어와서 가족을 먹어치운 것 알지 않습니까? 5일 전에는 동생의 집에서 늑대의 시간이 찾아와 두 가족이 처참히 죽었습니다. 3일 전에는 검지의 대행자가 이웃들을 갈기갈기 헤쳐놓지 않았습니까? 2일 전에는 인형사가 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압니다. 심지어 모두 밤의 시간에 일어난 것임을 압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더 이상 이 둥지의 밤은 우리만의 시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어머니도 아실 겁니다. 우리의 보금자리가 더 필요하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일이 더 커질수록 우리의 집이 적어지는 겁니다. 검지와 완전한 다툼에 돌입한다면 우리 시간은 더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결한다는 겁니까? 도서관입니다. 우리는 도서관으로 가야 합니다. 엄지와 검지 부하들의 책이 도서관에 있음을 저는 압니다. 초대장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검지가 우리 어머니와 가족을 쳐버린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엘사에서 식사를 하는 가족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도 늦지 않다는 거군요. 삼촌의 뜻은 알겠습니다. 이웃들을 부르도록 합시다. 함께 도서관으로 갑시다. 떠나기 전 아이들에게는 집의 문을 꼭 잠궈두도록 일러둡시다. 우리의 어머니, 이웃, 가족, 아이는 우리 부모들의 손으로 지키도록 합시다. 와... 정말 청소부들이 오는 거야? 청소부들이 밤이 아닐 때 목적성을 띠고 어디론가 향한다고? 저렇게 유창하게 대화를 하며? 재밌네. 난 좀 더 천박할 거라 생각했어. 내가 통역사를 구해서 대화를 해본 적 있는데 그땐 무슨 단어 단위로만 말할 수 있는 줄 알았거든. 근데 저 정도로 완성한 문장을 말할 줄이야. 자기들끼린 저렇게 활발하게 이야기까지 하다니. 비싼 돈 주고 맡겼는데 완전 엉터리 바가지 통역사였단 거네. 그래서 저 청소부라는 건 모두 가족관계인 거야? 자기들 간의 유대를 쌓기 위해 적당히 상징적인 단어로 부르는 거겠지. 저들도 실제 혈연으로 이어진 건 아닐 거야. 조직의 호칭이란 그런 법이지. 예전에 외곽과 뒷골목의 아이를 납치한다고 들었어. 청소부는 너무 깊게 파고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뒷골목뿐만 아니라 외곽까지 청소부들이 퍼져 있으니까. 네가 얻고자 하는 자유와도 별 관계 없을 것 같고. 이웃 여러분, 이곳이 도서관입니다. 뒷골목의 쓰레기들이 최근 시끄럽게 떠들어대던
그 도서관입니다. 머리도 도서관에 올 줄은 몰랐습니다. 환영합니다, 손님. 안녕하십니까? 당신은 가족입니까? 가족일 리가 있겠어요? 하지만 가족의 말을 사용하십니다. 가족들끼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손님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야기하려고 해서요. 감탄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웃님들 보십시오. 도서관은 어느 곳과도 다릅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아닌 자와 제대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 가족, 가족. 끔찍하니까 그만할래? 중요합니다. 가족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저 이곳에 있는 책을 얻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이 둥지를 감싸고 있는 안개도 말입니다. 아는 게 있으십니까? 책을 본다면 알 수 있겠지. 그렇습니다. 얻고자 하는 책만 얻는다면 끝입니다. 만족할 겁니다. 좋아. 당신의 책을 찾을 수 있기를.
아, 진빠지네 진빠져. 청소부들 질긴 것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떤 거래길래 저렇게 필사적일까? 좁아지는 청소부의 입지를 해결하기 위해 거래를 하려 했다는 건 알겠어. 더 알아낼 수 있을까? 그건 나도 모르겠네. 초대장이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알 수도? 근데 왜 그렇게 청소부에 집착해? 뭔가 냄새가 나서. 청소부들이 냄새 하나는 지독하지. 특히 그 꾸리꾸리한 붕대로 밥 한 그릇 정도는 뚝딱. 미쳤어? 농담도 못하겠네. 뭐 관장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신 적은 없으니 신경 써서 나쁠 건 없겠지.